내가 찾은 채널, 공략은 구루루. 안녕하세요, 구루루입니다. 자, 이 첫 초밥 아이템 스타트에 대해서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첫 초밥은 자신이 자신 있는 덱들이 무엇인지 파악하는 게 중요합니다. 당연히 내가 카르마 벨코즈 주문술사 AP 덱을 잘하면 지팡이 여는 운영 덱을 잘하면 벨트도 좋고요. 녹턴, 드븐, 아펠, 야스오 같은 AD 덱을 잘하면 궁템 스타트예요. 끝났습니다. 끝났을 때는 전부 다 사면 되는 거고요. 자, 어떤 아이템을 스타트해도 그 아이템 방향의 두세 가지 정도는 자신 있는 덱이 있어야 됩니다. 지금은 지팡이 스타트니까 AP 쪽 덱을 일단 생각을 하는 거예요. 자, 연운까지 나왔습니다. 자, 이러면 지금 지팡이 연운에다가 딕스가 두 마리 나왔어요. 그러면 기본적으로 악동을 생각을 해야 돼요. 악동이나 주문술사 빌드업을 생각을 해야 됩니다. 플레드 사주고요. 브랜드까지 나왔습니다. 자, 이러면 빌드업은 거의 확정이 난 거예요. 아직 이성이 붙지 않았기 때문에 바뀔 수도 있습니다. 니달리? 제가 원래 니달리 같은 경우는 초반 빌드업 때 정말 좋다고 했어요. 근데 지금 니달리를 쓰면은 아이템을 줄 게 없습니다. 니달리는 보통 공속 아이템, 공템 이런 것들이 좋아요. 근데 지금 브랜드 페어가 잡히면서 아이템 자체가 AP가 많다 보니까 니달리는 과감하게 버리겠습니다. 이건 레벨업하고 폭발임까지 넣어주면서 기병대 주문술사 받아줄게요. 가장 가까운 거는 브랜드 직스 주문술사니까 그냥 모렐로까지 바로 만들겠습니다. 악동을 가면 케넨한테 모렐로를 주면 되는 거고요. 주문술사를 가면 지금처럼 핵파림이나 브랜드한테 그냥 주시면 됩니다. 자, 이겼으니까 노틸러스 사놓을게요. 그림자 BF. 자, 그림자 BF를 먹으면 지금 그림자 쇼진을 만들 수가 있으니까 브랜드도 이성이 붙었어요. 자, 그림자 쇼진이면은 빅토르한테 줬을 때가 정말 좋습니다. 그러니까 이럴 때는 브랜드가 빨리 붙어서 되게 좋은 상황은 맞는데 완벽한 건 아니에요. 왜냐면 이 브랜드 같은 경우는 마나통이 20밖에 안 돼요. 그 말은 쇼진을 줘봤자 의미가 없습니다. 쇼진을 주나 안 주나 어차피 평타 두 방에 궁 한 번이에요. 그래서 이런 거는 빅토르가 나왔을 때 주는 게 맞고요. 브랜드가 이렇게 빨리 붙을 줄 알았으면은 모렐로를 그냥 브랜드 줄 걸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애초에 브랜드를 주는 게 맞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왜냐면 브랜드는 두 마리가 있었고 헤카림은 한 마리밖에 없었어요. 제가 항상 이성한테 아이템을 주면서 빌드업을 하라고 했으니까 브랜드가 두 마리 나왔을 때 브랜드한테 주는 게 맞았습니다. 자, 벌써 실수 한번 했고요. 직스까지 이성. 자, 지금 아이템 보시면은 수호천사 모렐로 스태틱 악동 빌드업이 정말 좋아 보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캐넨 같은 게 빨리 나온다면은 다음 초밥 때 철갑옷 쪽기를 갖고 오면서 수호천사 모렐로를 주는 거고 캐넨 같은 게 지금처럼 빨리 나오지 않았다면 그냥 브랜드의 아이템을 가지고 오는 게 좋습니다. 항상 나한테 가장 강한 유닛 공격 수비 밸런스를 생각하면서 거기에 맞춰서 아이템을 선택하는 거예요. 그렇게 지속적으로 운영대까지 맞추는 겁니다. 야스오도 빨리 나왔는데 야스오 절대 못 가요. 기본적으로 이제 뭐 야스오한테는 루나네 허리케인이 어울린다, 브랜드한테는 블루가 어울린다 이런 것들은 알고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만 운영덱을 할 수가 있습니다. 아니면 압도적으로 유닛이 잘 나오면은 그 유닛에 맞춰서 아이템을 가지고 와도 되고요. 지금은 그냥 비싼 거 들고 오겠습니다. 아 근데 제가 또 말하다 보니까 까먹었는데 쪽기를 갖고 오는 게 맞았어요? 야스오도 이성이었고 이럴 때가 있잖아요. 야스오가 그냥 자연스럽게 바로 이 스테이지에 이성이 붙을 때 이럴 때는 유닛한테 아이템을 맞추는 거고 반대로 처음부터 빌드업을 구성해야 될 때는 아이템의 유닛을 맞추는 겁니다. 자, 이거 그냥 야스오 버리고 이자 챙기면서 탐 기병대 받아줄게요. 수호천사 가지고 오는 게 좋았을 것 같아요. 근데 물론 그렇게 큰 실수는 아닙니다. 왜냐면 캐넨이 나온 상태가 아니에요. 대신에 지금 연승 중인데도 불구하고 당장 아이템을 소모할 수 있는 그런 아이템을 가지고 오지 못했기 때문에 연승을 이어나가지 못한 겁니다. 수호천사가 있었다? 무조건 연승이었어요. 정의의 손길을 준다? 조금 애매한 것 같아요. 물론 지금 제가 운영덱을 갈게 확정이라면 정의의 손길을 주시면서 연승을 이어나가는 것도 굉장히 좋은 방법입니다. 근데 지금 덱을 보시면 기병대의 주문술사가 너무 잘 나왔기 때문에 함부로 정의의 손길을 주기에는 애매한 것 같아요. 연운을 쓸 때가 많습니다. 지금 제가 플레이할 때도 보시면 실수를 굉장히 많이 해요. 이런 실수가 잦아지면은 순위방어 힘든 거고 실수가 없다면은 진짜 모든 판 순위방어 할 수 있습니다. 운이 없어서 게임을 진다? 그런 거는 거의 없어요. 그냥 7, 8등 했으면은 내가 실수를 많이 했고 뭔가 놓쳤다, 잘못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어차피 캐넨이 늦게 나오기 때문에 풍호천사 모렐로 만들어봤자 악동 빌드업은 그렇게 좋지 않았을 것 같고요. 장갑 두 개 별로입니다. 캐넨이 나오긴 나왔습니다. 근데 BF가 한 개 더 나왔고요. 제가 강조하던 부분이 딱 이런 거예요. 나는 이제 지금 악동이 잘 나오다 보니까 악동 쪽 아이템을 선택을 했는데 아이템을 보시면 갑자기 공템이 쏟아졌습니다. 우선 30원 이자를 챙기고요. 악동은 넣지 않겠습니다. 아이템이 좀 애매합니다. 그림자 주검을 만들 수가 있고 정의의 손길, 인피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런 아이템들은 또 AD랑 어울려요. 암살자 같은 거 혹은 뭐 드레이븐 그림자 주검이 있을 때는 아펠리오스도 좋습니다. 덱을 좀 바꿔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어차피 이성은 좀 잘 붙어 있으니까 덱을 억지로 바꾸는 게 아니라 이럴 때는 7레벨을 바꾸시면 됩니다. 복궁 이러면 인피 라위까지 만들 수 있고 BF가 남죠? 인피 라위 피바라기. 자, 일단 6레벨 찍고요. 자, 이건 기병대를 하나 내리면서 기사를 받아줄게요. 그리고 공템을 지금 뭐 브랜드나 직사한테 준다고 해서 강해지는 게 아니잖아요. 카타리나를 집어넣으면서 기병대를 빼주고 공템을 카타리나한테 줄게요. 어쩔 수 없이 악동덱은 포기하고 운영덱으로 전환을 하는 겁니다. 자, 인피 라위 피바. 자, 왜 인피 라위 피바로 선택을 했느냐. 자, 일단 그림자 라위라는 아이템 자체가 지금 워낙 좋아요. 그리고 그나마 공템을 줄만한 유닛이 카타리나밖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AD 아이템을 선택한 거예요. 자, 만약에 클레드 이성이나 캐넨 이성이 붙었다 그러면 수호천사 모렐로 스태틱 이렇게 선택을 했을 겁니다. 자, 이렇게 유닛이랑 아이템을 맞추는 게 좋습니다. 결국에 브랜드 직스 버려야 돼요. 자, 이것도 어차피 기병대가 빠졌고 모렐로를 일성인 헤카린보다는 브랜드한테 주는 게 좋다 보니까 이자도 챙겨줄 겸 워익이랑 교체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생각나는 덱이 뭐다? 가장 좋은 거는 드레이븐. 근데 드레이븐이 만약에 안 나온다면 경찰덱. 그거는 이제 리롤 돌릴 때 아펠리오스가 잘 나오냐 드레이븐이 잘 나오냐 그거에 따라서 바뀔 것 같아요. 좀 세게 맞았습니다. 이 상태로 3스테이 넘어가고 7렙 리롤 해야 될 것 같아요. 만약에 드레이븐 아펠리오스도 안 나오면 어떻게 한다? 일단 빌드업 중인 유닛들을 이성을 붙이고 조합을 짜는 겁니다. 그 상태로 8레벨 가서 천천히 아펠리오스나 드레이븐이 이성이 붙을 때마다 바꿔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림자 망토 남았습니다. 그림자 아이템이 많아서 제가 드레이븐이 가장 좋다고 하는 거예요. 아, 벨코즈가 나왔는데 벨코즈는 갈 수가 없고요. 그림자 망토 카타린한테 주겠습니다. 자, 이런 벌써 망각이 3스택이에요. 자, 그럼 공템이랑 어울리는 유닛이 뭐 3원짜리 유닛들 중에 리븐이나 녹턴 같은 것도 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맞는데 저는 이제 3원짜리 유닛 덱을 갈 때 처음부터 빠르게 나오지 않는다면 잘 안 가요. 그런 덱들은 보통 3성을 찍어야지만 강해요. 근데 지금 3스테이지 후반인데 지금부터 녹턴이랑 리븐 같은 걸 모아서 3성을 찍는다? 못 찍습니다. 이럴 때는 이제 드레이븐 아펠리오스 운영덱 가는 게 좋아요. 점점 세게 맞는 게 보이죠? 절대 8레벨까지 바로 가면 안 돼요. 내가 만약에 3스테이지 전부 다 이겼다 그러면 8레벨을 가도 상관이 없습니다. 카링 나왔으니까 노틸러스랑 교체를 해주고요. 이렇게 그림자 아이템이 많을 때는 드레이븐 덱을 가실 때 6망각까지 가는 게 좋은데 지금은 망각 유닛들이 이성이 잘 안 붙으면서 타릭 같은 고밸류 기사가 나왔습니다. 그럼 망각을 3망각만 써야 될 수도 있어요. 지금 너무 공격만 있어가지고 약한 거예요. 그러니까 탱커 라인만 구성해주면 충분히 4스테이지도 넘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4스테이지 7렙 이룰 때는 수비 밸런스를 맞춰야 될 것 같아요. 자, 투도 사주고요. 7렙 이룰 때 망각이 잘 나오느냐 뭐 기사가 잘 나오느냐에 따라서 덱이 좀 바뀝니다. 여기를 집중해서 보셔야 돼요. 제가 이제 가르쳐드리는 이 방향 중에 뭐 6렙 이룰 할 때가 있고 7렙, 8렙 이룰 할 때가 있는데 상황별로 보시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돌려보겠습니다. 라이즈 나왔고요. 드레이븐 좀 빨리 나왔습니다. 자, 이러면 드레이븐으로 선택하는 게 맞아요. 아펠리오스보다는 힘드레드. 자, 드레이븐 뽑았으니까 분단 하나 잡아주고 신비술사 같이 잡아주고요. 자, 6망각이 지금 가능하긴 한데 보시면 이성이 붙은 건 한 개도 없습니다. 쓰레쉬밖에 없어요. 자, 이러면은 6망각은 포기해야 될 것 같아요. 모렐로는 라이즈 두겠습니다.
육만각을 포기해야 되는 이유는 탈익이 두 마리 나왔기 때문에 육만각에 탈익까지 쓸 자리가 없습니다. 주는 대로 가지 않으면은 절대 안정적으로 8레벨, 9레벨 갈 수가 없어요. 돈을 모을 타이밍을 놓칩니다. 지금 구성이 이상한데 구성 맞춰줄게요. 아이템조차도 지금 너무 공템만 나오고 있습니다. 그나마 먹을 수 있는 게 지피의 전령이고요. 빅토르 버리고 밸류가 높은 킨드레드 집어넣어주면서 신비술사까지 받아줄게요. 30비까지 받겠습니다. 보통 이제 드레이븐한테 피바라기가 들어갔을 때는 군단 시너지가 의미가 없고요. 피바라기가 없을 때는 반드시 군단 시너지가 있어야 돼요. 그리고 박스 배치 하겠습니다. 벨트는 워모그 같은 방템 주는 걸로 하고 정의의 손길 만들면서 그냥 킨드레드 줄게요. 3기사네요? 3기사면은 굳이 뭐 3기사 이렇게 쓰기보다는 그냥 야스오 집어넣겠습니다. 그러니까 어차피 7렙 리롤은 연패를 하면서 오기 때문에 이런 실수를 해도 상관이 없어요. 왜냐면 4연패 이상은 돈을 많이 주니까 여기서 실수를 해서 진다라고 쳐더라도 어차피 5연패로 돈을 많이 법니다. 근데 되게 세졌죠? 노틸러스, 1성 노틸러스 빼면서 야스오 집어넣어주고 어둠의 인도자의 군단까지 받아줄게요. 이제 빅토르 필요 없습니다. 이 상태에서 이제 8레벨 가는 거예요. 7레벨 드레이븐 2성을 찍는다? 그거는 불가능하고요. 이렇게 수비랑 공격 밸런스 조합을 맞춰놓고 8레벨 가시면 됩니다. 지금 드레이븐도 충분히 1등 할 수 있는 덱입니다. 다만 드레이븐 같은 경우에는 판테온한테 좀 약해요. 판테온을 쓰는 덱들이 보통 야스오 덱, 방금도 야스오한테 졌었죠? 여기도 판테온을 쓰고 있습니다. 드레이븐이 이제 한방 한방이 강력한데 판테온이 그걸 너무 잘 버텨요. 이번 판 판테온 둘, 카운터가 둘이나 있다는 걸 생각을 하고 있고요. 벨트가 1원짜리지만 그래도 가지고 와야 될 것 같습니다. 강팀이 너무 없어요. 야씨, 벨트를 뺏긴다? 야, 이러면 지로차 한번? 와, 지로도 뺏겼습니다. 야, 이러면 그림자 아이템 가지고 올게요. 카운터가 둘이나 있다는 뜻은 피관리가 안 되면 안 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아무리 잘 커도 카운터를 만났을 때 바로 지고 끝납니다. 그러니까 지금부터는 피가 더 까이면 안 되고요. 까이더라도 피가 30 이하로 떨어지면은 바로 그 둘 만나는 순간 꼴등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여기서 맞는다면 그냥 바로 8레벨 갈 거예요. 그냥 이기면 그냥 사스테이 넘어가고요. 이거 한번 맞으면 피가 30대로 진입하니까 되게 위험한 타이밍이 오는 겁니다. 자, 그래도 드레이븐 위치 좋고 신비술사 들어가 있어요. 이런 구원받은 자는 되게 단단한데 그림자 라위가 있으면 그냥 뚫어버립니다. 그래서 8렙인데도 불구하고 제가 이긴 거예요. 모르가나 잡아주고요. 벨코즈 견제. 이러면 한 판 이겼으니까 4-6도 그냥 넘어가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도 아직 드레이븐이 1성이다 보니까 아펠리우스가 2성이 쫙 찍혀버리면 아펠로 넘어갈 수도 있어요. 이런 기사 빌드업 같은 게 좋은 게 지금 6만각이었으면 무조건 드레이븐 가야 되고 기사 같은 걸로 했으면 그냥 드레이븐만 빼주시면 바로 이정찰 때 들어가면서 어둠의 인도자까지 받아요. 그 양각을 볼 수가 있습니다. 신비 정찰 때도 생각해보고요. 아펠 나왔고요. 망토? 자, 이러면 그림자 각오일. 자, 레벨업하고 돌려볼게요. 자, 여기서는 이제 아이템 준 애들이 이성을 붙여야 됩니다. 아, 아펠이 잘 나온다? 좀 애매한데? 돌려볼게요. 빨리빨리 해야 되는데 지금 생각할 게 너무 많습니다. 다리우스 넣어야 되고. 자, 이런 군단 빼주면서 사기사 받아줄게요. 아, 이거 너무 느렸습니다. 연승 중일 때는 진짜 빨리빨리 해가지고 연승을 이어나가면서 반드시 5-1 때는 어떤 딜러 아이템을 준 애들은 이성을 붙여야 돼요. 근데 지금 전부 다 못 붙였습니다. 와, 드립 터졌습니다. 야, 근데 사기사이다 신비술사까지 들어가 있는데 벨코즈한테 터졌어요. 자, 여기도 충분히 제가 보낼 수 있었죠. 자, 드레이브 나왔고요. 파리 2성. 드레이븐이 먼저 붙었습니다. 이러면 아펠리우스 정리해주고요. 다리우스랑 가린이 잘 나오고 있어요. 가린이랑 노틸러스 교체해줬고요. 신왕 시너지 별로 신경쓰지 마세요. 그냥 가린이랑 다리우스 스킬 자체가 너무 성능이 좋습니다. 보시면은 이제 공격 수비 밸런스 맞았고 아이템을 준 애들도 얼추 이성이 전부 다 붙었어요. 또 원래는 지금부터 9레벨을 보시면 되는데 제가 이 판단이 늦다 보니까 연승이 깨졌죠.
연신이 깨졌다는 거는 9레벨을 갈 수가 없다는 뜻입니다. 지금 피에 비해서 돈이 너무 없어요. 두 마리 버리고 20원이나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9레벨을 갈 수 없을 때는 8레벨 때 해야 되는 게 뭐라 그랬죠? 자, 지금 페어 유닛도 많습니다. 그레이븐 삼성작이랑 이런 밸류가 높은 유닛들을 2성작을 해야 돼요. 자, 물론 드레이븐 삼성작이랑 다리우스 가랭 같은 거 2성 이런 것들은 운이 되게 필요합니다. 여기까지는 이제 제가 할 수 있는 건 다 한 거예요. 여기서 이제 떠주면 1등, 떠주지 않으면 순위방어 이렇게 되는 겁니다. 보시면은 지금 판테온이 안 죽습니다. 여기가 카운터예요. 굉장히 센데도 불구하고 판테온 하나 때문에 지금 세게 맞았습니다. 아까 전에 7렙 리로를 안 했으면은 지금 이미 죽었겠죠? 이 카운터를 만나고 바로 죽었을 겁니다. 아직은 두 번의 기회가 더 있어요. 피가 다 고만고만하기 때문에 카운터를 제외하고는 전부 다 배치 저격을 해서 순위를 끌어올려야 됩니다. 자, 빛의 인도자 가렌을 먹으면 가렌이 페어가 잡히면서 빛의 인도자까지 받아줄 수가 있습니다. 오, 드레이븐이 너무 잘 나옵니다. 뭐야? 힌드레드 페어? 빛의 인도자는 다리우스 주고요. 킨드레드는 솔직히 2성을 찍기보다는 아이템을 다리우스한테 넘겨주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가렌, 다리우스, 킨드레드 셋 중에 이제 2성이 먼저 붙는 유닛한테 아이템을 넘겨주면 될 것 같아요. 야, 진짜 이게 판테온이 너무 안 죽습니다. 그리고 너무 자주 만나고 있고요. 아, 모르가나 2성. 지금 라이즈가 붙는데 묶을 수는 없고요. 피관리가 너무 안 됐다 보니까 반드시 붙여야 되잖아요. 킨드레드 바꿔주면서 아이템을 정의의 손길을 다리우스한테 넘겨주고요. 직후의 전령 받아보겠습니다. 탐색을 못했는데 탐색을 못했을 때는 그냥 드레이븐을 가운데 놔두는 게 좋아요. 이번 판 어차피 자이라랑 벨코즈가 많았기 때문에 끝에만 배치하지 않으면 됩니다. 드레이븐 안 맞았고요. 질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생신비수사까지 들어가 있습니다. 세게 때렸죠? 절대 제가 약한 게 아니에요. 오, 다리우스 2성. 너무 좋습니다. 오늘 계속 쓰고요. 모데카이저를 사둔다? 일단 잡아놓겠습니다. 2성 안 붙었어요. 남은 덱들이 지금 자이라랑 딩거 같은 게 많아서 박스 배치는 절대 하면 안 되고요. 자이라 피했죠? 심장은 어쩔 수가 없고요. 뭐 자이라한테 걸리지만 않으면 질 수가 없습니다. 어? 드레이븐! 좋아요. 히읍. 근데 이거 드레이븐 죽었어도 이겼을 것 같긴 하죠? 다리우스가 잘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 자이라 삼성인데 순위방어 못했어요. 그만큼 판테온 덱들이 너무 잘 컸다 그런 얘기가 되는 겁니다. 어차피 야스오 고정 데미지이기 때문에 건물조끼 별로 의미 없어 보이고요. 후반엔 딩고도 많이 쓰니까 구원도 필요 없어 보입니다. 자, 이거 그냥 그림자 도장을 선택하면서 망각 스택을 채워줄게요. 자, 드레이븐 한 마리. 자, 이건 노템 가리는 이성 붙일 바에는 그냥 버리겠습니다. 가렌 그냥 버리고 돌려볼게요. 까비. 하필 남은 게 전부 다 판테온이에요. 3등만 노려보겠습니다. 드레이븐 찍히면 1등, 안 찍히면 3등. 그렇게 될 것 같아요. 뭐 이런 것들은 아예 상대가 안 되고요. 이러면 순위방은 했죠. 어, 3등까지 다 왔습니다. 판테온 죽었나? 야, 이씨. 하필 남은 게 전부 다 판테온이에요. 자, 타릭 버리고 돌려봅니다. 어? 자, 킨드 버릴게요. 자, 한 마리가 못 들어가긴 하는데, 그래도 드레이브 삼성이 삼신비행식사보다 훨씬 낫죠? 아, 배치를 못 옮겼습니다. 다이애나가 노리고 있어가지고 왼쪽으로 갔어야 될 것 같아요. 여기까지는 계산을 제가 못했습니다. 오, 나이스. 나이스. 다이애나 잡았어요. 다
다이나한테 땡겨줬으면 졌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아, 좋아요. 워머그. 무조건 워머그. 상대방 AD 덱이니까 용발 필요 없고요. K를 그대로 쓰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군단의 실록. 넣을까 안 나오면은 K 쓸게요. K한테 워머그만 빼줄 수 있으면 K이 좋은데 지금은 그냥 철갑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상대방이 AD 덱이죠. 그리고 이제 상대방 딜러를 피해서 드레이븐을 오른쪽 끝으로 보낼게요. 이 워머그는 스킬을 못 쓸 것 같은 유닛한테 죽이겠습니다. 자, 이거 레일 줄게요. 레일이 일성이다 보니까 스킬을 못 쓸 수도 있어가지고 레일 줬고요. 좋아요. 자, 1등 했습니다. 와, 자, 오늘은 약간 억지로 1등한 것 같은 느낌이 없지 않아 있긴 한데 그래도 초반에 유닛 아이템이 계속 꼬이고 실수가 많은 상황에서도 최소 3등까지는 바라볼만 했습니다. 자, 충분히 느끼실 게 많은 판이라고 생각은 들기 때문에 이번 영상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저는 다음 영상에서 뵐게요.